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국제 뉴스 중에서도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뉴욕에 법정에 이제 기소된 사건이죠. 예. 기소된 사건인데 오늘 이제 BBC 방송을 들어가니까 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예. 뭐 이 펠론이라는 단어가 경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를 아마 뜻하는 모양입니다. 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제 뭐 화대를 지불한 거 아닙니까? 그지? 그게 사실 여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그 민사사건인 것 같은데 그걸 꼭 형사사건으로 넘겨가지고 예.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다 비슷하다는 생각 하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34개 항목의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뭐 본인이야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기소한 검사장이 민주당원인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다섯 개로 나눠 가지고 잘 정리해 놨네요. 미국 한국 등 모두 단순히 비밀 유지 약속 조건으로 금전이 오갔다면 민사상 계약일 뿐 불법 행위는 아닌데 뭐 그다음에 이제 불법 행위를 형사사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검찰에 이 보시게 되면은 유죄로 판명나도 출마가 가능한가? 예, 진역 선고가 나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는 데는 뭐 별로 문제가 없다. 이번 기소를 주도한 뉴욕 맨해튼 지검장 엘빈 브레그 검사장은 민주당원 출신이다. 미국은 대부분 지방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 정권이 임명한 검사에 비해 하명수사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지만 대부분 소속 정당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정치검사 논란이 때때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블레그 검사장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에게 거액을 기부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정치기부금을 공개만 하면 불법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마 이분이 뭐 엘빈 브레그 검사장인 모양입니다. 예. 뭐 다른 나라 정치 이야기니까 뭐 깊숙이 제가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냥 딱 떠오른 것이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지금 가장 유력한 그런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뭐 범죄 혐의를 입증을 못 하더라도 이미지의 타격은 이렇게 입힐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정치적 색깔이 강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데이비드 휴미 오래전에 참 멋지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이성 논리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념의 노예다는 거죠. 저 친구를 먼저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박찬훈 교수가 하신 이야기를 잘 정리해놨는데 질투, 시기심, 악의 그런 부분들이 다 겹쳐지게 되면은 그거를 수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성과 논리와 법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데이비드 휴미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감정, 정념이란 감정에 결정된다. 정념의 많은 부분들은 질투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시기심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이성적 존재가 되기에 부단히 배우지만 그 소득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배움과 관계없이 인간은 감정에 의해 좌우되니 예.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악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질투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성은 정념의 노인 겁니다. 예. 뭐 다른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정치적 색깔이 굉장히 강한 사건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